수 작가님의 소설집 첫사랑의 바람에 수록된 작품 첫사랑의 바람입니다. 이 소설집은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작입니다. 작품을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첫사랑의 바람 김두수 하루 종일 찌뿌리던 날씨가 해질녘이 되자 하늘은 차츰 맑아지기 시작하였다. 바다에 인접한 부대의 막사에서는 언제나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저녁이 되자 조용해지고 다만 보초를 교대하려는 병사 몇 명이 총을 들고 보초막으로 이동을 한다. 바닷가의 가을 저녁은 여름 같지 않아서 해만 떨어지면 벌써 의신연스러울 만큼 바람이 서늘하다.그 시각 새로 지급된 군복을 입은 사병 두 명이 막사 뒤편으로 가더니 담배를 피우기에 막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을 기분 좋게 빨아들였다가 내뿜는 순간이었다.마침 당직 사령이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병사들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운 것이다. 너희들은 어디 소속이냐? 그렇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는지 둘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다가 내뿜고 있었다. 그때 분대장이 막 막사 밖으로 나오다가 당직 사령을 만난 것이다. 중성! 분대장이 거수 경례를 하자 그는 한마디를 날린다. 분대장, 너의 소대원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다. 하 담배는 절대로 오개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하였지. 특히 밤이 되면 그것이 적의 표적이 된다고 하였건만. 당직 사령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였다. 당직 사령은 다른 때 같으면 분대장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가격을 해도. 몇 번은 하였을 것이나 그날은 잠자코 돌아간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야 너희들 내 말이 말 같지 않았더냐? 분대장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병사들을 향해 돌진을 하였지만 파도 소리는 분대장의 격앙된 목소리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야 너희들 내 말이 안 들려?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의 상체를 향해 손바닥이 날아가더니 다시 구둣발로 두 병사의 옆구리를 걷어대 찾아 둘은 등걸토막처럼 나곤들어진다두 병사는 아직 사회에 물이 덜 빠진 상태의 뉘집 막내 아들처럼 절도도 없는 신병이었다. 지금부터 제2보초막까지 포복한다. 실시! 분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포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사 하나의 동작은 꽤 빨랐다. 분대장이 기합을 준 후에 곧바로 박사로 들어가자 김상병이 막 무장을 하는 찰나였다. 김상병, 뭘 하고 있어? 어서 순찰하러 나가지 않고. 분대장이 다그치자 김상병은 급하게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복창을 한다. 충성. 가만, 오늘 무슨 일 있었는가? 오후엔 통 보이질 않던데 말이야. 사실 김상병은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편치 않으시다는 연락을 받고는 마음이 착잡해서 하루 종일을 막사 안에만 있었다. 예, 고리 좀 아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리 아팠다고? 그렇다면 진작 의무대에 가서 약을 타다 먹지 않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얼마 있으면 처남남매 직원이 될 터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하나. 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 테지만 어젯밤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김상병이 물끄러미 분대장을 바라보자 그는 김상병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하였다. 분대장님, 제 누이가요. 꽤 예쁘거든요. 지금 한창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누나 눈에는 보이는 사내들마다 맨 쭉정이 같다고 하더라고요.분대장님 같으면 우리 누이 눈에 쏙들것 같은데 말입니다.제가 그랬단 말입니까?만날 술 못한다고 하면서도 혼자서 슬금슬금 마시는 이상병한테 물어보라고.김상병이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휴가를 갔다 온 곽일병이 저녁을 사기에. 분대원이 함께 단골 맥주집에 간 것이다. 거기 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이 차를 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없다. 사실 김상병은 아버지 걱정을 하다 보니 그날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를 않자 더위 먹은 황소가 뜸을 들여키듯이 실세 없이 술을 퍼넣었던 모양이다. 만일 분대장에게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분대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졸업 후에 삼성에 입사하였다가 입대를 하였는데 제대를 하게 되면 바로 복직이 된다고 하였다. 김상병이 생각해보아도 비록 누나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눈썰미가 있고 재학 중에 특허 신청을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풍부하였는데 그 소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디자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분대장을 맵으로 삼고 싶었던 것은 그가 애아들이기도 하지만 며느리감만은 고등학교 출신을 어머니가 고르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밀로 간직할 말을 미리 발설해 버렸으니 체면이 구겨지게 된 것이다. 김상병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무래도 누나에게 분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분대장의 인물 됨됨이를 상세히 적어 보냈던 것이다.그러자 누나는 그 말에 펄쩍 뛰면서 누가 군인 아내가 되고 싶다더냐 하면서 동생을 따무라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김상병은 모처럼 누나를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 하였는데 책망만 들었으니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고만이라는데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그런데 그렇게 펄쩍 뛰던 누나한테서 다음날 도착한 등기 우편 내용은 언급결에 편지를 써서 붙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간다면 호박이 덩굴째로 구르는 격인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이 편지가 내 진짜 마음이니 꼭 그렇게 되도록 주선을 해보라는 것이다.그리고 편지 끝에다가 이번에 휴가를 나오게 되면 어렸을 때늘 사달라고 하던 카보이 모자에 곤총차는 홀테 바지까지 사주겠다는 것이다.김상병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혼자 웃으면서 편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누나, 내가 지금 초등학교 어린아이인 줄 아나? 카보이 모자와 권총까지 사준다니. 나 지금 장가를 갔으면 아들 삼형제는 걷더니 두었을 미남 총각이란 말이야. 알았어? 동생아, 미안하다. 네 벌써 나이를 그리 먹었나? 이 누나는 아직도 너를 똥 누고 미씻겨 달라던 어린 동생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누나도 그러고 보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지간히 정신이 없었기에 이런 답을 보내왔을 것이다. 김상병은 기왕에 말이 닿으니 누나로 하여금 부대로 면회를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누나는 시간을 내서 한번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뒤에 부대에는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니 앞서 담배를 피우다가 분대장에게 기합을 받던 병사가 보초를 서는 중에 오발로 다른 병사의 머리를 관통시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던 것이다. 부대에서는 즉각 중대장과 선임하사 및 분대장의 책임을 물어 모두 영창으로 입창 조치를 한 것이다. 중대장님도 그렇지만 우선 분대장과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자 김상병은 크게 실망을 하였다. 더구나 군법회의에 해부된 세 사람은 모두 중징계를 받아 다른 부대로 인사조치 되었다고 하니 누나와의 맺으려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사실, 김상병, 경동의 어머니는 경동이가 다섯 살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혼자 손에 아이들을 기르시느라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다.경동이의 바로 위에 누나는 동생과는 다섯 살의 나이 차이가 있어서 일찌감치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버는 바람에 아버지를 제대로 챙겨 드리지를 못하였다.그래서 경동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게 되면 취직을 한 후에 바로 장가를 들어서. 마누라가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그는 학교 졸업 후 입영 영장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있어서 그 안에 돈벌 곳을 찾다가 마침 우체국에서 임시직을 모집하는 데 합격을 하여 1년간을 근무하게 된 것이다. 그의 업무는 집배원실에서 택배 물품을 배분하는 일로 연말이 되자 매일같이 접수되는 택배물이 산처럼 쌓이다 보니 하루 종일 쉴 사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요일만은 낮잠을 자다가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독거 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친구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언젠가 TV를 보다가 어떤 단체의 여직원들이 독거 노인들을 찾아서 의문을 하고 음식까지 해드리는 것을 본 다음부터라고 하였다. 김경동도 친구처럼 매월 봉급의 일부를 떼어서 봉사활동 비용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를 못하였다. 그 무렵에 우체국에는 또 다른 임시직으로 여직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는 의무고시 준비생으로 사회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에무고시 하면 영어는 기본이고 제2의 국어를 한 가지 이상은 해야 한다면서 그는 일어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다. 홍옥화의 이름을 가진 이 아가씨는 매우 명랑한 편이지만 주위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리는 발언은 그는 무남통녀로 자라서 그런지 친한 친구도 별반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고 보니 홍옥화가 보이지 않아서 그날의 업무를 김경동이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그는 급성 맹장염의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 한 사무실의 직원이 입원을 하였는데 문병을 가야 하나 하다가 일과 후에 병원을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김경동이 입원실을 찾아가자 깜짝 놀란 홍옥하는 지금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이런 때는 동생이라도 여럿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난 김경동은 마음이 짠해서 일과가 끝난 후에 말동무가 돼주고 물도 떠다주는 심부름을 한 것이다. 사실 홍옥화는 김경동을 처음 대할 때는 탐탁하게 생각지를 않았기에 책을 보는 데만 열중하였는데 이번 후에 태도를 보니 너무도 고마웠던 것이다. 그래서 퇴원 후에 저녁을 한번 사 주었는데 그날 이후 홍옥화의 가슴에는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멍을 짓기 시작을 한 것이다.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 동정이 가서 문병을 갔을 뿐인데요. 김경동은 홍옥화가 저녁을 사면서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 두 사람의 사이는 그 후에 꽃본 나비, 물본 기러기처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였는데 홍옥화가 더 적극적으로 김경동을 좋아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직원들이 우리 두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 같으니 너무 다가오지 말아요. 김경동이 경계의 말을 하자 옥화의 눈빛은 금방 이슬 맺힌 연잎처럼 영롱해지더니 환하게 웃으며 기속 말을 했다. 난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김경동은 그의 말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런데 옥화는 갑자기 김경동의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찔러 넣는다. 아, 왜 그래요? 혹시 주머니에 자석이 있나 해서요. 내 주머니에서 웬 자석을 찾아요? 오빠는 그것도 몰라요? 사람 끄는 자석이 있나 하고 뒤져본 건데. <laughs> 옥화는 처음으로 경동을 오빠라고 불렀는데 경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수았는지 옥화를꽉 끌어안고 말았다.홍 오카와 김 경동은 그 일요일이면 파도치는 동해안으로 바다 구경을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설악산 비선대까지 올라가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던 중에 너럭바위를 타고 쏟아져 내이는 폭포의 물보라를 본 옥하는 그 신비스러움에 매료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다. 그날 가파른 층계를 올라 금강굴에 도달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서니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두 사람을 굽어보고 계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다소 곳이 그 앞에 서서 합장을 하였다. 한참 후에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자니 솔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이기가 낀 동굴 절벽 사이에서는 약순물이 뚝뚝 떨어져 그 약수를 겁에 차도록 받아서 옥화에게 주자 말없이 받던 그는 솔잎을 타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설악산의 신비가 가득 담긴 약수이옵니다 산을 데려오면서 부처님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고 하자 옥화는 한참 후에, 비밀? 하더니 눈을 찡긋 하였는데, 옥화의 눈에서는 은 구슬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옥화의 아버지는 전직 애교관으로 주로 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귀국을 하였는데,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병인 폐암으로 옥화가 6학년 때 돌아가셨다. 옥화의 어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자 애동딸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애교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였다. 옥화는 후일 애교관이 된다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것을 알수 없으니 항상 마음에는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더구나 장차 직업 애교관이 되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필경은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생각한 것이 어머니가 스스로 개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망상까지 해본 것이다. 북담에 과부가 찬밥에 고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 되신 이후 딸을 기르시느라 더운 밥한술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 살아오신 것이니 이제는 자유롭게 사시게 해 드리는 것도 딸이 할 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그런지 얼마 후에 홍옥화는 김경동을 만나자 양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옥화가 생각한 것은 이번에 두 분을 한 끈으로 맺어드리면 어떠냐는 말을 한 것이다.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다 해결이 되는 셈이네.야 멋있는 발상이야.야호. 옥화가 경동보다도 더 좋아하였다. 둘은 그렇게 하고 각각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옥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된다면 둘의 사이는 애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음날 옥화는 서둘러서 출근을 하자마자 그 말부터 꺼냈다. 오빠, 우리 어제 한말 취소해야겠어요. 무슨 말인데 그래? 어제 아버지 어머니 맺어드리기로 한 약속 말이에요.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데 그래? 오빠는 센스가 그렇게도 없어요? 왜 점점 어려운 말만 해? 두 분을 맺어드린다면 그렇게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어? 오빠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멍텅구리야. 그럼 우리는 어찌 된단 말이야? 난 몰라. 몰라. 옥화는 제 말에 못 이겨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다. 그제야 옥화의 말을 새겨 들은 경동은 옥화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옥화야, 네 말이 맞는 말이다. 우리 어제 한말 모두 취소하자. 김경동은 그 말을 하고는 옥화를 으스러지도록 끌어 안았다. 옥화야말로 처음 대할 때에는 모든 것을 낯설어하고 온실에서 길러내는 화초처럼 청초하고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차츰 세상을 알아가는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옥화는 애무고시에 응시를 하게 되었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옥화의 이름이 또렷하게 게시판에 걸려있자 옥화는 고무공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하였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성 애무장관이 탄생하게 생겼어. 오빠는 내가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오빠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사실 김경동도 옥화가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만일 가게 된다면 옥화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되는 것이다. 옥화야, 너 단단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나에게도 곧 징집, 영장이 나오면 너를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어쩌면 2, 3년간 헤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뭐야, 벌써 1년이 지나갔단 말이야? 그놈의 1년이 왜 그리도 빨리 지나갔지? 옥화는 요즘 들어 경동이만 보게 되면 징징대며 어린애처럼 울기만 하였다. 오빠, 엄마는 날 보고 왜 요새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난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속이 다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동은 옥화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옥화와 얼른 결혼을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될 일인데, 그러자니 그것은 현실이 허락지 않는 일이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는 사이에 경동에게 영장이 나왔고 한달 후에 논산 훈련소로 입소하게 된 것이다. 오빠, 정말 우리는 이별을 하는 거야? 오카는 이별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매일같이 칭얼대며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 연습도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만날 우는 모습을 보이면 입대 후에 사격 연습을 하다가 너 생각하느라 총구멍도 제대로 찾지 못할지도 몰라. 남자들은 뭐 보이지 않는 구멍도 잘 찾는다면서요? 그건 또뭔 소리야? 내가 알아? 언젠가 오빠가 한 소리란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지? 다른 소리는 못 알아듣더니 그런 소리는 용케도 기억을 하네. 오빠가 얼마나 웃기는 소리를 잘하는데 그래? 언젠가 시골 디딜 방앗간을 지나다가 날 보고 뭐라고 하였는지 알아요? 내가 방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방아가 몇 가지냐고 묻더라고요. 방아가 쌀 찢는 거한 가지밖에 더 있냐고 하였더니 오빠는 그렇지 않다면서. 방아 중에는 곡식을 찢는 방아가 있고 또한 가지는 뭐 아기를 만드는 방아가 있다던가? 설마. 그런 소리를 하였을라고? 정말 그랬다니까요? 난통 기억이 안 나는데 방화 소리를 하다가 별 소리를 다한 모양이구나. 허허. 그런데 입대 날짜가 이틀로 박도 안날 오카에게는 6개월의 연수 통지가 나왔는데 연수 후에 해로 발령이 날 것이라고 하였다. 연수 기간이 6개월이면 오빠 만나기가 쉽지 않겠는데, 어떡하지? 나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과정을 마치면 바로 부대 배치를 받을 터인데, 그때 면회 한번 오면 될 거야. 면회를 오라고? 마침내 김경동이 입대하는 날, 기차역까지 나온 옥화는 어제 그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눈물부터 펑펑 쏟으면서 가지 말라고, 앞을 막았다. 아직 6 개월 동안은 국내에 있다면서 그래도 아주 멀리 가는 사람 같고 다시는 못볼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와요. 내가 가긴 어디를 멀리 간단 말이야. 운이 좋으면 유엔군 파견군으로 나갈지도 몰라. 아 그렇다면 내가 가는 임지로 파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침내 기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옥화는 손수건을 흔들었지만 그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보이지를 않았다. 김경동이 논산 훈련소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바로 영천의 부관 학교에서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 동해안의 육군 부대로 배치를 받아 본부 중대의 서무계를 맡게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대 간첩 작전의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옥화에게 편지를 여러 번 써서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서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달 만에 옥화가 부대로 전화를 한 것이다. 옥화는 수화기에다 대고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번 토요일에 면회를 가겠다는 것이다. 토요일이 되자 그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장을 하고 있는데 10시에 면회를 왔다고 하여 한다름에 뛰어다가니 그녀는 휴게실 한쪽 벽에 기대앉아 있다가 팔딱 뛰어 안기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안 된다는 거야? 군인들은 여자를 안지도 못한대요? 옥화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경동에게 매미처럼 착, 달라붙는 것이다. 아, 뭔 냄새가 이리도 지독하지? 음, 어제 야간훈련을 하고 온 후에 땀을 못 씻고 잤더니 그 냄새인가 봐. 야간훈련이라는 것이 고된 모양이죠? 그러고 보니 그 냄새는 오빠 살냄새네? 땀 냄새가 싫지? 아니, 오빠의 이 살냄새를 오래도록 잊지 않을게요. 이날 옥하는 한과 한 곽을 사 가지고 와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다. 언제 그렇게 사람 챙기는 교육을 받았어?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얼굴이 좀 빠진 것 같네. 서방님도 살이 좀 빠지셨사와요. 허허. <laughs> 옥하는 한마디를 하고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다. 울기는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여기를 오면서 엄마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를 드리고 오는 건데 그랬어요. 그러게 말야, 나도 사실은 말이 나오지 않아서 하지 않았지. 오빠가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나 배고프니 우리 밥부터 먹어요.식당은 면회를 온 사람들로 가득하였다.옥화는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더니 배가 몹시 고팠다면서 밥한 사발을 나무꾼이 뚝딱 먹듯이 금방 먹어 치운다.이 다음에 해로 발령이 다거든3년만 있다가 돌아와.나도 그때가 되면 제대할 것이고. 그때 우리 결혼하자. 3년만 있다가 오라고요. 난 몰라. 생각하면 너무 난감할 뿐이에요. 더구나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나 혼자 가서 있어야 할지 점심을 먹은 다음에 두 사람은 겨우 손만 잡아 보고는 헤어졌는데 옥화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 보였다. 그날 또 김경동은 아침 일찍. 중대본부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몸이 편찮아서 출근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런 때는 이를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선임하사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김경동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육군본부 감사팀이 나온다고 해서 김경동은 어제 일보를 근거로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 예출한 인원과 현원의 차이가 몇 명이 나는지 감사팀은 중대장의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 대리로 선임하사가 보고를 하자 중대장의 행방을 찾게 되고 부대를 무단히 탈한 상태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러자 감사팀은 중대장의 경위서를 제출하라 하고는 다른 부대로 이동하였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대대장은 일이 난차하게 되자 선임하사와 인사계를 다음 날 인사조치하였으니 둘다 경비 중대로 전출을 시킨 것이다. 김경동은 선임하사의 지시대로 했는데 보초병으로 내몰린 것이 여간 억울하지 않았다. 그는 재학 중에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정학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대대장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중대장 본인의 잘못이 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냐는 것이다. 군대라는 것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김경동은 다음 날 대대장실을 찾아간 것이다. 일병 김경동 대대장님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대대장실에는 날카롭게 생긴 선임하사가 김일병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용무를 말하란다. 네, 대대장님께서 먼저 번 저에게 내려주신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과부집에 가서 바깥 양반 찾는다더니 내가 뭘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묻는 데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군 생활은 얼마나 했나? 네, 이제 10개월 되었습니다. 너참 한심한 놈이로구나. 사내 자식이 그런 것쯤 감수를 하지 못하다니.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 셈이냐? 선임하사의 조리 있는 말씀에 김경동은 그만 머리를 한대 맞은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었다. 군대라는 곳은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신념을 길러주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충성심을 길러주는 것이다. 지금 너의 행동은 남자로서 자격이 미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우리는 그러한 군대를 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마침 대대장님이 들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네, 먼저번에 중대장님으로 인해서. 인사 조치된 병사로서 대대장님을 뵙겠다고 왔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데 해 보라오. 네. 방금 선임 하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왔으니 나한테 말을 해 보라오.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경동은 대대장실을 나오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것을 억지로 참았다. 대대장님께서 감사팀의 지적에 따라 누군가는 인사조치를 해야할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였지만, 얼마 뒤에는 원대복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니 김경동은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보초근무는 매일같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방관하지 없었다. 김경동은 처음 경비대로 배속되면서 어떻게 하면 쉬운 시간이나 방 근무를 면해볼까 하는 궁리를 했었다. 그런데 선임하사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가능이란 용어를 인정치 않는다는 말에 감명을 받은 이후에는 매사를 솔선하고 어렵고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였는데 어느 날 선임하사가 칭찬을 하는 것이다. 부대에서 모범 생활을 한다면서? 아닙니다. 충성! 홍옥하는 마침내 6개월간의 연수가 끝나면서 미국의 뉴욕 총영사관으로 발령이 났으며 곧 임지로 떠난다는 연락과 함께 한번 왔으면 하였으나 무대에서는 마침 을지 연습 중이라 장병의 휴가는 중지 상태였기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오카는 말리 타양으로 가는 사람을 배웅도 해주지 못하느냐면서 아이들처럼 전화에다 대고 징징 우는 것이다. 군대라는 것이 자유의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지만 옥화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동안의 정이 떨어져서 그럴 것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김경동인들 마음 아프기는 옥화 붙지 않았지만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헤어지고 난 후에도 또 다른 기쁨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후한달 만에 뉴욕에서 붙인 편지를 받았는데 첫 장부터 보고 싶다는 말과 미국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만날 눈물만 흘린다고 하였다. 옥화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 쉬는 일요일마다 센트럴파크에 가서. 카우보이 모자를 쓴 마부가 이끄는. 말마차의 뚜벅거리는 말발굽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점에 가서 동화책을 읽기도 한다는 것이다. 직장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는데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라고 하면서 출퇴근길에 혹시 다른 사람과 조금만 부딪혀도 excuse me하고는 미소를 짓는 그들에게서 사람 사는 멋을 발견하였단다. 한국에서는 이런 질서 생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절에 대한 기본적인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어디 출장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남다른 국력의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더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하여 무려 5만여 명에 이르는 군인들이 전사를 하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각 주마다 유교에 대한 참전비를 세우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뭉클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애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니 옥화야말로 참다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진 애교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애토리로 자라서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던 옥화가 애국의 바람을 쏘이더니 조국과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까지 하는 애국자가 되었으니 언젠가 애무고시에 합격을 하였을 때 한 말을 상기해 보았다. 이 다음에 유명한 여성 외무장관이 되도록 노력해.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차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만날 병원에 간다는 내용이었으며 보고 싶어 죽겠으니 어떻게 하던지 한 번만 와 달라는 것이다. 옥화야 너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봐라.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하려 한다더니 내가 지금 어떻게 네 곁으로 간단 말이야. 오빤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란 말이야. 김경동은 편지를 향하여 말을 했지만 말리 밖에 있는 옥화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달 후에 배달된 편지를 반갑게 뜯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다. 그날 옥화는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다른 날보다 늦게 집을 향해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난데없이 길 가던 사람이 달려들더니 옥화를 넘어뜨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다. 너무도 갑자기 봉변을 당하자 온몸이 떨려 꼼짝을 못 하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대사관에 이야기를 하였더니 대사관에서는 근처 안전지대로 방을 옮겨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부터는 길조심을 몹시 하는데 어느 날 직장의 직원 한 분이 초청을 해서 집 구경을 하고 음식 대접까지 받게 되었다. 딸이 없는 그 집에서는 앞으로 자기를 딸처럼 보살펴 주겠다고 하더니 원한다면 신랑감까지도 소개를 해줄 것이라고 해서 웃고 돌아왔다는 말도 적혀있었다. 어쨌거나 옥화는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집에 어머니와 김경동에게 매여있다고 하면서 낮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밤만 되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오빠가 그리워서 잠을 못 잔다고도 하였다. 타국 말리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옥화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인한 애교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이란 같이 있으면 무한정 정이 들고 멀리 떨어지면 들었던 정도 식어진다는데 하는 불안한 마음까지 들기도 하였다. 오카가 한눈을 팔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서 단지 편지를 쓰고 난 뒤에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카야,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자주 오던 오카의 편지가 뜸해지더니 한 달이 지나, 석 달, 그리고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온 것이니 그 동안의 소식이 너무도 궁금했던 것이다. 김경동은 일등병에서 상등병으로 진급이 되어. 옥화의 축하를 받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서운하였지만 방법이 없었다. 급하게 편지를 뜯다가 김상병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으니 편지의 첫머리부터 정과 달랐기 때문이다. 김경동씨 진작 편지를 써야 하는데 이제야 소식을 보내게 되어 미안해요. 처음으로 미국에 오고 보니 모든 것이 낯이 설어서 오빠 생각만 하였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어떠한 난관이라도 헤쳐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내 앞에 벌어져 부득이 경동씨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 팬을 들었지요. 언젠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첫사랑은" 바람처럼 사라지기 쉽다고 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후그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니 내 마음에 병이 단단히 났기 때문이겠지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나 자신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나도 모르니까요.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잊어주세요. 처음으로 부대에 면회를 갔을 때땀 냄새가 건강한 남자의 상징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운명은 아마 그날이 마지막이었던가 봐요. 그날 내가 부대를 나오면서 땀 냄새를 맡지 않으니까 살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한때 서로 좋아했지만 봄에 피는 꽃이 일찍 떨어지듯이 지금은 그것이 한낮에 잠깐 동안의 꿈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 봐도 진작 헤어지기를 잘하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난달에 어머니를 이리로 모셔 왔는데 미국에서 사귄 친구네가 다 주선을 해 주었지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는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을 거예요. 오래도록 행복하시기를 빌게요. 뉴욕에서 홍옥화. 편지를 읽고 다시 훑어보다가 경동은 너무도 어이가 없고 허탈한 마음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더니 옥화가 미국으로 떠난지 겨우. 일 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를 단번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옥화를 정말 사랑했고, 옥화 또한 김경동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벌써 그 사랑의 종말이 오다니, 옥화야 안 돼.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김상병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싶었다. 연애를 왔을 때 옥화의 한 말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오빠의 살 냄새를 오래도록 잊지 않을 거야.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그렇게 첫사랑은 첫사랑을 만들어 버렸군요.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간직한 엽서 같은 것이죠. 이 작품은 개태 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 누가 그 아름다운 날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저 첫사랑의 나를 아, 누가 그 아름다운 때를 돌려줄 것인가? 저 사랑스러운 때를 쓸쓸히 나는 이 상처를 기르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한탄과 더불어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한다. 아, 누가 그 아름다운 날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즐거운 때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